이제 시편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4권이 됩니다. 이제 시편 전체의 5분의 3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 안에 모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40세까지는 바로 왕자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토족의, 목장주, 토족의 사위로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쯤 살았으면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 만한데 모세는 마음에 후회가 담은 탄식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으로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르면 아마 모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얻고 싶은 거다 얻은 사람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건데도 결국은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내 넷에, 아들만 열둘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했나, 실패했나가 결정된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몇년더 살지 좀 깨우쳐 주십시오 라는 뜻인데, 아니 이게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게 될지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혹시 한 30년, 40년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만 알면 대략 몇 년쯤 더살 거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만해요. 자기 나이를 몰라요. 셰익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꼭 자기 나이보다 더든 사람으로 대접받기 원해요. 30쯤 지나고 나면요, 꼭 자기 나이보다 더덜 평가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자기 나이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 한 30년 내가 더 살겠다. 나는 한 40년쯤 더 살겠다. 그러면 꽤 많이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정말 눈 깜빡하는 순간에 이렇게 됐잖아요. 엊그제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어제 중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울 보면 웬 아저씨와 아줌마가 이렇게 서 있나 봐요. 눈 한번 깜빡하니까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30년, 한 40년 더살것 같아. 그눈 한번 깜빡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나를 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후회가 많은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의 이야기를 몇 번 인용도 해드렸는데, 그 인간에게,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이 대답을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를 셀 줄 몰라요.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부터 73세까지 우리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무슨 조사냐 하면 당신이 뭘 후회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거래요. 공부 열심히 할 것. 이거 다 후회하고 있대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런데 후회하는 것이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뭐 여러 항목들이 있더래요.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 그 항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네. 근데 여자분들은 전 연령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네. 그런데 참 정말 신기한 것이 40대 남자 설문부터는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런 후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50대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런 대답은 없어지고, 70대 남자 가장 후회하는 일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대요. 남자들도 철이 듭니다. 네. 아닌 것 같아도 다 철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진짜 후회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자료를 보면서 진짜 후회해야 될 것들이 안 나와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해야 될 것,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 후회를 가지고 만들고 살아요, 그런 후회거리를. 그게 뭐냐면 은밀히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 안 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내 모든 죄 다 드러날 때, 이건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은밀한 죄 짓고 사는, 자기 세월을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무슨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인생 교양 강좌 아닙니다. 뭐 TV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일, 그건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극한 두려움이 남습니다. 죽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극한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담아놓은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되니까. 지금 눈이 뜨여야 하니까 말이에요.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인생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이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내가 지금 바로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3절, 4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꽃과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얼마나 허무하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기를 원해요. 피부가 뽀얗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숱이 많기를 원해요. 이는 아주 새하얀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큰 차를 사고 싶어합니다. 다 광고 때문이에요. 광고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 가봐요. 고인의 치아가 희었습니다. 고인은 숱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선했는지, 그가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광고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지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나는 바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미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8세인 연세대학 철학과의 원로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계의 삼총사라고 불렸던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80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대략 60세에서 75세 때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나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이후 발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60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 정점을 찍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에서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 후반기 영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저는 올해로 한국 나이로 61세가 됩니다. 저는 이만큼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은 후배 목사님들을 길러줘야 되는 일, 후배 목사님들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하기를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읽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남은 세월 몇 년 남았냐? 이것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 30년 남았습니까? 40년 남았습니까? 그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1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은 주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닫기를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살든 어디서 살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갈 때 기도 부탁을 해오세요. 마음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서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해 드려요. 한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변한 거는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환경 바꿔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14절에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모세는 40세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얼마나 그가 강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그는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큰 좌절을 경험해요.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은 온유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 온유함이 인생의 지혜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면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큰 소리를 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모세가 한번 혈기 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얼마나 험악하게 했는지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 한 번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바로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늘 뜨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요즘에 성도들의 가정에 시국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의견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님 바라보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병원에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교우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지막 잘 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죽을 날을 알게 하셨으니. 그리고는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죄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해결 안 되던 은밀한 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무슨 은밀한 죄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죠? 받을 것보다는요, 해줄 것만 생각이 나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알겠다고 그래요. 욕심 다 사라졌어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게 가슴에 절절히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내가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몰라요. 이렇게 살면 인생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싸우고 살 거 없고, 그리고 뭐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너무 관계가 좋고 천국같이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의 소원은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가족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직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좋겠다. 16절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주님 보는 것 같게 해주세요. 어제 강단 기도회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소리 지르고 달려와요. 돌아보니까 웬 학생이, 남학생이 뛰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너 몇 학년이냐? 저 이제 중3 됩니다. 여러분, 중2, 중3 아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중3 되는 이 남자아이가 저를 너무 존경한대요. 그 참 쑥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어색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는 그 아이를 보고 황홀했어요. 세상에, 중3 아이한테 너무나 존경한다는 이런 고백을 받는 게 참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저를 존경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통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최근에, 아, 이게 잘하는 걸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지만, 우리 교인들에게서 또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는 걸까? 이런 어떤 마음의 회의감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아주 견실한 열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17절에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 헛인생 안 되게 해달라는. 안에 한평생 살았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밍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신실한 여성도가 한 번은 백화점에 갔다가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점원이 눈에 띄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탁 들어요. 그래서 그가 옷 살 일이 없었음에도 옷가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점원에게 맞는 아주 비싼 옷 하나를 사요.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그 점원에게 줍니다. 자매님, 이 자매님이 이 옷을 입으세요. 이 점원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이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자매님에게 주려고 샀어요. 자매님, 이 옷을 입고 나중에 다 낡아서 못 입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나에게 주세요. 더 황당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다 낡고 못 입게 되면 달라집니까? 그때 그 성도님이 그 자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예,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매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매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자매님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보혈을 주고 자매님을 사셨어요. 그런데 자매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자매님의 인생이 다 낡아 쓸모없게 될 때에야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옷을 자매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 데밍이라고 하는 여성들을 통해 듣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그 심정이에요. 그냥 교양 강좌로 들으면 안 된다. 인생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쓸모없어지고 난 다 낡아서 쓸모없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임현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참 귀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임현수 목사님이 그렇게 억류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편지글을 쓰셨습니다. 그 편지글 마지막 내용이 가슴에 사무쳐요.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뿐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서 뜨이고 나면 그러면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지 많이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동희 목사님,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도록 해보십시오. 선교비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느라고 교회가 가난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교회 안에 시험이 없어집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강하게 남아요.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난하게 되게 하면 교회에 싸울 일이 없어요. 시험거리도 없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충고예요. 그렇게 한번 목회해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살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 제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제 삶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살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